자, 우리가 구평을 봤으니까 이제 피드백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들어가 볼 텐데 커트라인이 지금 완성돼서 나온 건 아니잖아, 그지? 자, 지금 막 추산 중인데 1등급이 47이야. 사실 최근에 봤던 동아시아사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뭐 난이도가 최근에 본것 중에선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47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올라갈지도 몰라.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47이고요. 2등급이 42고 3등급이 34야. 근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차이가 심해요. 자, 그리고 3등급이 이만큼 나왔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학습을 많은 아이들이 최대한 정말 끌어올릴 만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덜 했다는 얘기지. 자, 이게 작년 컷이야. 작년 수능 컷. 자, 대개 수능 컷은 요 정도는 나와요. 작년에 48, 45, 40. 3등급은 40 이상은 나와. 근데 왜 이렇게 3등급이, 쌤이 늘 여러분 3등급은요 42는 나옵니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낮죠, 그죠? 이 낮은 게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큰게 뭐냐면요,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애들이 거의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 뭐 스케줄이 막 이제 어그러져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면서 공부를 못한 것도 아주 심각하게 큰데 이게 별로 개선이 안 됐어 올해 아이들이. 근데 개선이 다 된 건 아니고 조금 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건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진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할때 있죠? 이런 시기일수록 어떤 자가 유리하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가 유리해. 그전까지는 되게 성실하게 누군가의 말잘 따라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리했다고 친다면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혼자 있을 때 자기 시간을 잘쓴 사람이 상당히 더 유리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알겠죠?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자기 스케줄 관리 저렇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여튼간에 자 그러면. 컷이 지금 작년 수능이 3등급이 40이잖아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3등급이랑 4등급 차이가 엄청 넓죠, 그죠? 근데 지금 이번에 보게 되면 2등급이랑 3등급 차이가 꽤 넓어요. 한 8점 정도 나죠? 물론 여기도 나긴 하지만, 근데 대체로 아이들이 좀 끌어올려져, 수능 때는 끌어올려지는 편이야.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자, 국영수하고 탐구 중에서 막바지에 정말 스퍼트를 팍 올려서 공부를 했을 때 뭐가 가장 많이 올라요? 탐구요. 그래서 막바지에 왜 그렇잖아. 논술을 막 보는데 제가 최저가 3은 나와야 되고요 라고 하면 이 3까지 올라가려고 막 앵간히 노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내가 지금 좀 웬만큼 해.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공부 안 하고 유지만 한다라고 하면요. 뒤처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남들이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내 등급이 조금 안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조금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심하지는 말자.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지나면 컷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초창기에는 좀 낮아. 나중에 올라가더라고. 여튼.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출제 경향을 좀 볼게요. 자, 거의 비슷했어요. 지난번 6평 때랑 거의 다르지 않았는데, 일단, 선사부터 한나라 때까지는 뭐 여전히 항상 1번 선사문화 나오고요. 그다음에 4번 한무제가 나왔어요. 지난번 6평에는 이제, 지난번 6평 때에는 요 자리에 이제 진시황제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자, 위진남북조부터 원까지. 자, 이 시기에는 문제가 4개가 나왔는데요. 여긴 여러분 거의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이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뭘 줬죠? 7회분의 평건 기출을 그대로 줬죠, 그죠? 자,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자, 4세기 인구이동 늘 매번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1분 율령. 일본 율령은요, 원래는 발해나 당도 나왔는데, 요즘 계속 일본만 나와, 요즘, 그죠? 이거 틀린 사람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그지? 자, 다음에, 자, 당과 토번의 국제관계. 자, 이건 여러분, 늘, 자, 당나라가 다른 나라에 화번공주 보내는 모습은요, 이 국제관계는 거의 대부분 나오죠.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내가 하나 알려줄게. 자, 여러분, 화번공주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그래도 강해야 가능해.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많이 착각하는 거야. 송나라가 주변 나라에 공주를 보냈어. 그거 화분공주야?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면, 자, 화분공주는 다른 나라, 유목민족 나라에 뭐가 되는 존재야?
왕비가 되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보낸 공주를 왕비 삼아 할 정도의 위력이면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화번공주란 개념은 한 수당 때만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한 수당. 요 시기. 한나라, 수나, 당나라. 강하죠. 그죠? 송 때 보낸다? 그런 건 화번공주라고 안 합니다. 알겠죠? 자, 또 다른 개념. 자, 그러면, 자, 원나라 때 뭔가 공주를 보낸다. 자, 이건 화번공주인가? 원도 강한데? 그건 또 아니지. 왜냐면 원은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에서 공주를 감찰로 보낸 거지. 감시하라고 보내는 거잖아. 근데 한 수당의 화번공주는 내가 조금 쟤네보단 강한데, 그렇다고 굽신굽신도 아닌 상황, 그죠? 좀 애매한 관계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원 때 보낸 그 공주들은 원이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 그 다음에 그 아래 약간 그거 조금 약한 상황이었던 한수당 되는 화번공주, 그 다음 더 약할 때 송 때 보내는 거는 솔직히 그때 보낸 공주님들은 막 사창가옷도 팔렸고 막 그랬대. 그래서 그건 공주가 아니야. 그게 무슨 거지. 여튼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자, 화번공주 늘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오고타이칸. 자, 이거, 이번에 엄청 어려웠죠, 그죠? 자, 요거를 자세히 뜯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자, 명청시대. 쌤이 지난번 말했지. 우리가 진도를 여기서부터 뺀 이유가 있었죠, 그죠? 문제 겁나 많이 나와.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섯 개가 나왔어요. 자, 장거전 개혁 시기, 양묘학도 나왔고, 이번에 신선하게. 오랜만에 학문 파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 청대 서민 문화. 병자호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패, 지정은제, 실시, 배경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발로 푸는 정도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자, 모두 그런 표정이군요. 여기서 오답률은 거의 안 나, 오답률 높은 문제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자, 그럼 그다음 넘어가서 자, 청말 메이지가 지난번에 문제가 좀 많았다. 조금 줄었어 이번에는. 자, 오히려 지난번 6평 때는 여기가 문제가 안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제국주의 침략 시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덜 나온 상태예요. 자, 대체로 볼 때, 자, 청말 메이지라고 한 시대는 이런 시대야. 한국으로 따지면 구한말. 중국으로 따지면 태양변의 광신 나오는 시기, 그 시기. 일본으로 따지면 메이지 유신의 시기이기 때문에 대개 청일전쟁, 러일전쟁까지, 그때까지 말합니다. 개항부터 해서. 대개 이때는 개항부터 해서 뭔가 새로운 나라가 나올 때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식민지배를 당하기 전 시기, 즉 흥선대원군 때부터 식민지배 당하기 직전까지로 보시면 돼요. 그때가 문제가 두 개 나왔는데, 자,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그다음에 자, 16분 변법자강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침략 시기. 자, 우리나라 따지면은 우리가 식민지배 당할 때. 중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신사 일본만이 한 그 시대. 자, 일본으로 따지면은 이제 막 팽창 1차 대전, 2차 대전 나가는 그 시기예요. 자, 그 시기에는 장제스의 북벌 과정과 워싱턴 회의, 그다음에 만주국이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 여기 뭐 5단위 베스트 5에 13번과 17번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죠? 여기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기 좀 공부 안 한 것 같아. 여기는 트인 친구들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냉전 이후 현대 파트는 세문학 나왔어요. 18, 19, 20 쭈룩 나왔는데, 자, 이 18번 여기가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자료 분석을 잘 못해서. 그다음에 센강 조약 이번 작년이 아니죠. 지난번 6평 때 딱 요 자리 요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또 나왔어요. 또 이건 계속 반복돼요. 그다음에 자, 중국 개혁개방 그 시기 그 90년대 정책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연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베스트 5가 이렇게 돼요. 자, 오고타이칸부터 해서 베트남 프랑스 전쟁, 그다음에 90년대 북벌, 그다음에 30년대 만주국. 뭐 이건 그냥 다 느낌을 알 것 같아, 그지? 6번, 18번, 20번, 13, 17 이렇게. 자, 이거 서자가 뭐야 이거? 오고타이칸.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대비책을 보고 고난도 3만 일단 볼게. 앞으로의 대비책은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본 이건 베이스만 말하는 거지. 베이스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나와. 선생님이 지난번에 7회분을 준 이유가 다 있는 거지, 그지? 자, 7회분 준 이유가 일단 평균 기출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딱히 되게 쉬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이스 쌓으려고 그러면 기출문제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기출부터 차근차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려면 일단 사고력이 중요한데, 사고력이 뭐냐. 자료 해석이지, 그지? 그 자료를 보고서 여러분이 신중히 결론을 내려가지고 답을 찍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2번, 6번과 18번 다 똑같이 그랬어요. 6번. 이게 오타인가? 이게 칭기스칸인가? 쿠빌라인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자료 해석이라고 해요. 그 박스나 자료에 그림이 나오는 걸 파악하는 거. 이걸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을 제대로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정확히.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야 라고 딱 찍을 때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자, 얘들아 확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머리에 두 개 많으면 돼요. 그렇죠? 열심히 집어넣으면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자, 연도는 어떻다? 연도는 기출에 나온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지금 쌤이 없는 사람 또 금방 줬죠, 그죠? 연표 마스터, 내 쪽짜리 그거. 그거 내 것도 누가 가져갔어. 미리 프린트했어. 아니, 자꾸 가져가지 마. 누구야. 그래서 자, 연표 마스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이번에 봤던 9평. 자,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짙은 음영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체주를 함락한 뒤 이 군주가 통치해 두었던 영역입니다. 자, 체주가 나왔어. 체주. 체주. 자, 이 군주가 재위 기간에 펼친 다른 정복 활동 말해 볼까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번에 EBS 문제 중에 EBS. EBS 중에서 체주란 단어가 들어간 문제가 사료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거를 지도로 낸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지도는 일단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걸 보고서 어느 나라인지 플러스 자, 이 군주, 저 군주의 재기간 이걸 찾는 게 포인트였죠, 그죠? 자, 일단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태껏 봐왔던 지도, 자, 그 지도들이 있을 거야, 그치? 이거 한번 지도 보고 들어갈까, 한번? 자, 그러면 잠시 멈춰주세요. 지도 좀 띄우고 올게요. 자, 여러분 지금 지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좀 띄웠는데 요거는 세계특강 교재 맨 뒤에 부록에도 있고요. 개념책에도 있는 지도예요. 항상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가 야심차게 여러분들을 좀 흔들어 놓기 위해서 원래 교재 없던 걸 낸 거예요. 대부분 교재는 어떻다? 대부분의 교과서의 지도는요. 최대 영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칸 시기에 어느 중간지점 영토는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지도가 특이하게 좀 창작하여 만든 지도인 거야. 원래 교과서에 별로 없었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가 지금 있어요. 자, 여러분이 혹시 이걸 보면서 헷갈릴까봐 다 설명하면서 가는 거야. 자, 요 나라는 연운 16주 위에 있죠. 그죠? 연운 16주라는 지역에 베이징이 들어가 있어요. 베이징, 여기 이 안에 있지. 그래서 이 위쪽이 만리장성이죠. 요 위쪽. 이 위로가 만리장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라는 어차피 황허원까지 못 갔죠, 그죠? 그래서 황허와 그 다음에 양쯔강 모두 다 송나라 안에 있다, 그지?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방금 시험 문제에서 본 지도와 조금 흡사한 영역의 남송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만 항저우가 수도로 적혀 있고요. 여기 양쯔강 보이고 있고 이 양쯔강 위쪽에 요 선이 바로 남송의 위쪽 선이에요. 위쪽 경계선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찍었던 그 까만 나라가 금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금은 요만큼이죠, 그죠? 자, 대개 교과서에 있는 지도가 어떻다? 최대 영토가 들어가 있는 편이다. 그러면 금의 영토는 이만큼인 거야, 이만큼. 이렇게 위쪽, 요 위쪽. 여기가 금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금인데 아까 방금 봤던 지도는 그렇지 않았죠? 이거, 요거, 요거. 그지? 다 차지했잖아. 그러면 지금 그 나라, 아까 방금 주도 그 나라는 얘도 먹고 얘도 먹었겠다. 그죠? 그럼 나라가 뭐야? 몽골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자, 요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요게 원인데, 자, 보세요. 이것도 교과서에서 나온 지도를 쌤이 또 편집해서 우리 교재 쓴 거잖아. 자, 대체로 지도는 최대영토가 나오기 때문에 남송까지 다 먹은 게 나오는 편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번에 시험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요쪽에 지금 여기가 누가 와도 어디야? 이 나라, 아래쪽 나라 뭔데? 이게 남송이고, 그지? 그다음에 위에가 좀 비어서 없는 거지. 근데 보니까 여기 옛날에 금의 영토, 서하의 영토, 몽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확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금나라가 언제 망하죠? 1234, 1234에 망하죠, 1234. 자, 13세기에 되게 외우기 좋게 연도에 망했어요. 편안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고 자, 남송이 망한 건 언제더라? 남송 나온 김에. 남송 언제 망했지? 1279에 망하지, 그지? 이렇게. 자, 일단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칭기스칸이 멸망시킨 왕조가 어디야? 서하하고 호라즘 칭기스칸 멸망시킨 나라. 자, 우리가 원나라 칸 그러면 칭오몽쿠 하면 되지. 칭오몽쿠, 그죠? 칭오 오고타이칸. 다 쓰
쓸게. 자, 칭기스칸. 그다음에 오고타이칸. 난 중간에 칸이면 끼지만 잘 안 다루니까. 자, 몽케칸. 그다음에 쿠빌레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오고타이칸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 뭐가 있어? 금이 있지. 그지? 몽케칸이 멸망시킨 나라는 없고. 자, 이때 몽케칸은 그냥 어디를 침략한 정도? 얘가 베트남 1차. 이 사람은 자, 베트남에 대한 1차 침략. 을 감행했죠. 자, 1257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남송 정벌 도중에 죽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쿠빌라이 칸이 이걸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쿠빌라이 칸에게 고려가 항복을 하죠. 항복이라보다 강화라고 하긴 하는데 뭐 사실상 항복이지. 고려랑 같이 강화를 맺고, 그 다음에 이 쿠빌라이 칸이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야? 남송 멸망시켰고. 사실 이 남송 멸망 말고도 일본에 대한 2, 3차 침략과 베트남에 대한 일본에 대한 1, 2차 침략과 베트남에 대한 2, 3차 침략 했었어요. 그죠? 자, 요런 것들. 지금 여기서 초록색 말고 나머지는 멸망시킨 나라들만 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금을 멸망시킨 어디다? 누구다? 오고타이칸인 거지. 오고타이칸. 이미 서화가 망한 상태에서 금까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건 지금 누가 되는 거야? 오고타이칸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자, 이 군주가 재기간에 펼친 다른 정복 활동이라고 했어요. 자, 물라카를 점령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물라카가 점령된 거는 언제죠? 지난번에 평건에 나왔었죠. 어디? 명나라에게 누가? 포르투갈이, 그치? 연도가 언제였어? 1511, 그치? 포르투갈. 그다음에 거란을 정복했어요. 이거는 이게 금나라인데 금나라가 이거를 1125에 했어. 금이야, 금. 금나라. 근데 이걸 되게 많이 찍었어, 애들이. 이거라고. 왜냐면 금으로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아니지. 이것도 아니고. 일본 침공을 단행했어요. 이거 누구야? 이게? 쿠빌라이 칸. 자, 연도 말해볼까? 1274년하고 1281년. 이거 두 번 같지, 그지? 그 다음에 고르르 원정을 파견했어요. 이거는. 이게 정답이야. 자, 고르르 원정군을 1231에 처음 보내고, 나중에 이걸 막 저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천도했어? 강화도로 천도했어. 그러면, 요건 지금 오고타이칸이죠? 즉, 이때 이거 설명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자, 오고타이칸이 우리를 쳤어.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1232년에 고려가 이것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를 하거든. 그때 우리 강화도에 있는데, 강화도에 있을 때 금이 망했다는 거야. 금나라가 1, 2, 3, 4에 망했다는 거야. 이걸 보고서 우리 도망치기 잘했다 라고 했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우리 고려는 강화도에 있으면서 금이 망하는 걸 본 거지.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오고타이칸 시기 모습이야. 자, 그리고 5번에 서하를 공격해서 굴복을 시켰어요. 이건 누구였어 아까? 칭기스칸이지, 그지?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서하의 위치, 금의 위치, 그리고 저쪽 중앙아시아 근처에 호라즘까지 먹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오고타의 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하면서 가볼게. 이거를 우리가 지도를 보고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팩트를 알면 유추할 수 있는 거였어. 자, 이 시험을 그 시험지 6번 문제를 봤을 때 그 지도를 봤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 전국에 정말 손가락에 꼽을 거야. 그치? 자, 사실 EBS에서 그 문제의 지도를 갖다가 내준 것도 아니었고 자료를 가지고 변형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가 거의 없단 말이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맞춘 친구들은 유추하여 풀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유추는 뭘로 할 수 있는 거야? 머리에 든 게 많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봐봐. 쌤이 방금 나눠준 연표 마스터, 그지? 이 암기 마스터 책 같이 붙어 있는 거, 이거 그지? 자, 그거 꺼내봐, 연표 마스터. 내가 실물을 들 수가 없어. 인간이 보여줄 수가 없어. 누가 가져갔어,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봐봐. 내가 필기 해놓으면 가져간다. 누구야? 자, 여튼 봐봐. 그러면 여기, 일단 이게 13세기 파트 봐봐, 13세기.
자, 13세기 파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대로 지금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약간 이거는 세계 특강 강의에 썼던 PPT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몇 개가 연도가 더 많을 수는 있어. 자, 근데 대체로 보세요. 자, 중국이야. 자,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했죠. 그죠? 자, 이거 다 체크하세요. 이제. 자, 칭기스칸이 몽골 통일했어요. 형광펜 아니면 무언가 여러분이 보기 좋은 색으로 표시하세요. 앞으로 자꾸 우리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서하가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어요? 칭기스칸에게 망해요. 그죠? 서하 멸망. 다음에 오고타이가 즉위한 다음에 이 오고타이가 금을 멸망시킵니다. 몇 년? 1234. 자, 그리고 이후에 몽케칸이 즉위했는데 몽케칸은 곧 무언가 활동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국에서 지금 오고타이가 즉위한 다음에 얘가 고려를 치니까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연도가 언제예요? 1232년이에요. 그죠? 몽골의 1차 침략이 1231에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 들어가서 뭘 만든다? 팔만 대장경을 만든다는 거야. 여기 안에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제발 몽골 물러가라 하면서 뭐 새기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우리 고려는 오고타이 칸이 즉위한 다음에 고려를 치니까 자, 이때 우리가 섬으로 가서 이 물에 약한 바다 약한 몽골에 저항을 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몽골을 물러가게 할 그 마음을 담아서 팔만 대장경을 만들기도 해요. 강화도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때쯤 베트남은 쩐 왕조가 나왔고 자, 몽골의 1차 침략은 누가 했어? 이거는 여기 보이는 몽케칸. 이 몽케칸이 여기 1차 침략을 했던 거야. 요건 뭐 밑줄만 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넘어갈게. 요 정도는 외워줍시다. 알겠죠? 선생님 체크한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도 체크했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에 계속 뒤로 이어서 가보자면 자, 이제 쿠빌라이 칸이 결국 몽케 칸이 죽은 다음 즉위를 해요. 자, 그런데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 자, 쿠빌라이 칸의 원래 친형이 몽케 칸이야. 친형. 다시 몽케 칸의 친동생이 바로 쿠빌라이 칸이야. 근데 얘가 쿠빌라이가 자기 친형이 죽자마자 바로 칸이 되지 못해. 원래 몽골은 막내에게 황제 자리나 자기 집의 지위를 물려주게 돼 있어. 왜냐면 이거는 유목민족의 특색인데 유목민족이 말을 많이 키우고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이제 클 때쯤 되면 이미 막 말이 막 엄청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첫째하고 첫째 내외를 말, 소 많아진 애를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이제 분가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나가. 둘째 집도 이제 그 사이 또 말이 막 크고 하면 또 분가시켜서 나가. 그럼 마지막에 막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남은 말과 소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몽골족은 막내가 세단 말이지. 계승권이 커요. 그래서 원래는 몽케칸의 친동생 쿠빌라이 말고 다른 막내가 원래 칸이 될 거였는데 유력한 후보였던 그 막내에게 당시 고려가 걔한테 가지 않고 약간 조금 밀린 이순이었던 쿠빌라이 가서 항복을 해요. 그래서 쿠빌라이는 고려가 자기한테 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는 지금 황제가 될 수 있는 순번이 좀 아닌 상태, 좀 밀리고 있는데 이 옛날에 당나라가 막 갔는데 당나라가 침략을 못해서 그러니까 멸망을 못 시켰어, 고구려를. 그치? 그렇게 강한 나라의 태자가 나한테 와 상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쿠빌라이한테 엄청난 명분이 돼요. 이것 때문에 그 명분 덕분에 고려가 쿠빌라이에게 가서 항복한 것 덕분에 쿠빌라이가 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쿠빌라이는 고려에게 원정군을 보낼까? 침략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죠. 자, 아까 우리 선택지에서 봤을 때 고려에게 원정군 보냈다. 침략을 위한 원정군 보냈다고 써있잖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쿠빌라이는 고려와 친해요. 쿠빌라이가 고려와 친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아야 더 자료가 잘 보인다는 얘기야. 알겠지? 다시 쿠빌라이랑 고려랑 사이가 어떻다? 나쁘지 않다. 좋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쿠빌라이가 결국 죽이를 했고요.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려하고 중국의 관계, 원의 관계는 좀 좋게 풀리게 됩니다. 여튼, 자, 그리고 이제 좀 체크할게요. 외워야 될 것들. 자, 이제 쿠빌라이 칸이 원 제국을 성립을 하는데요. 71년이야. 자, 그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 고려가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게 된 다음 해에 원이라고 해요. 자, 우리 고려가 쿠빌라이에게 항복하기로 한 다음에 결국은 환도를 하거든요. 그 다음 해에 자, 원 제국이 성립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고려가 원나라에게 강화 의사를 내비치고 다시 개경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원나라와 싸우려고 했던 무신 정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붕괴가 되었다는 얘기야. 즉 다시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했다는 얘기는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했다는 얘기는 원과 싸울 의지가 아주 빵빵했던 무신들이 결국 붕괴됐다는 얘기고요. 이들의 남은 자녀 세력이었던 삼별초가 깨작깨작 항쟁해보지만 결국 안 돼요. 다 실패해버리죠. 자, 그러면 물론 삼별초에 대해서 내가 깨작깨작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그렇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자 원이 수립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나라가 이제 우리 고려가 항복했으니까 우리 고려한테 압박을 내려서 압박을 주면서 야 너네 배 만들어 일본 치러 갈 거야 라면서 일본을 치러 가죠, 그죠? 자, 이제 여몽연합군이 일본에 쳐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남송이 망해요. 1279에 남송이 망해요. 자, 원이 중국을 통일했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은 통일한 거야. 자, 그래서 남송의 포로 끌고 한 만 명을 갖다 끌고서 일본에 또 가요. 1281에 또 가요. 자, 그래서 1차가 74, 2차가 81인 거지, 그치? 이때 간 거야. 자, 근데 웃긴 게 참, 이때 남송에서 끌고 간 포로 있지? 한 만 명을 갖다가 다 바다에 그냥 다 빠쳐버렸어. 태풍 불어가지고. 만 명이 다 바다에 그냥 다 이렇게. 이게 뭐야, 그죠? 여튼간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한 번 더 군대 와서 일본에 또 한 번 가려고 하다가 왠지 또 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베트남에 간 거야. 그래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몽골의 2차 침입. 84년에 있었어. 그 다음에 또 3차가 1287에 또 한 번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 시기에 자 쩌능다오의 격장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72년에는요. 원나라가 우리가 세계 제일이야. 원이야 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 웃기고 있네. 우리도 있잖아. 옛날에 쩌는 나라였어. 이러면서 대월사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남삐엣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삐엣은 자기네가 중국과 대등하다라고 한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야 니네가 원이냐? 우린 더 쎄. 막 이런 느낌으로 자 원나라가 자 원제국을 71년에 국호를 원, 으뜸 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쎄! 이런 식의 태도로 자 대월사기가 편찬되는 게 다음 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봤어요.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 칸별로 업적을 나눠 묻는 문제가요. 사실은 한참 동안 어렵게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개념책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첫 번째 전쟁 이후에 동아시아 사실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걸 압축해서 말하자면 여몽연합군이 일본에 쳐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몽연합군이 일본에 간 것. 이거 이제 칠판 보세요, 여러분. 없으니까. 자, 이게 언제였지? 1974였죠. 그죠? 처음 갔잖아요. 이거 이후를 묻는 문제였던 거지. 자, 근데 이 문제가 이후니까 요거 다음이잖아요. 그치? 자, 한국 무슨 정권 붕괴 언제야? 1270. 남송 멸망이? 1279. 그치? 이게 답이지. 그치? 자, 근데 요거 가마쿠라 수립은 언제겠어? 아니, 요거 요 침략을 막아낸 막부가 가마쿠라 아니야? 이건 솔직히 연도를 몰라도 그냥 제일 먼저 뺐어야 돼. 이거 어쨌든 1185야, 이거는. 넘어가고 대월사기가 편찬되었다. 이게 언제였지? 1, 2, 7, 2, 그치? 너네가 원이야?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온대잖아.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거는 1, 2, 7, 1이야. 세상에 연도가 뭐 있다 보냐고, 그죠?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참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뿅 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20번과 함께 묶어가지고 쌤이 같이 연도를 같이 봐줄 거야. 자, 18번 문제. 오답률 2위. 가장 많이 틀린 문제 두 번째요. 이건 여러분 누가 봐도 다들 그러지. 자료 분석이 문제였어. 솔직히 이번 시험은 6번도 그렇고 18번도 그렇고 자료 분석.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관건인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봐봐요. 미국은 전쟁 일어날 것을 원치 않고 자신들이 우리 베트남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자, 미국이 어떻게 말한다고? 자신들이 우리 베트남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자. 중립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대. 중립을 지킨다고 한대요.
자, 우리가 월남전, 베트남전 배울 때, 자, 미국이 남쪽 베트남에 나라를 하나 만들지 않았니?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남쪽에 나라를 미국이 만들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립인데요? 전쟁 나기 원치 않아요? 말이 되냐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남쪽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북쪽 베트남,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기는 아니란 얘기야. 미국이 현재 뭘 하고 있으니까?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볼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낼 군대를 소화하는 배를 빌려주는 등에 배를 빌려준대. 다른 나라를 도와주나 보지, 그치? 다른 국가를 도와주나 배를 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독립을 이룬,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독립을 이룬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를 은밀히 돕고 있대요. 자, 프랑스랑 베트남이 다시 부딪히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그죠? 자, 독립을 베트남이 이뤘어. 언제? 일본이 히로시마 빵, 나가사키 빵 망하니까 독립했잖아요.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베트남이 혼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어. 근데 이걸 프랑스 인정이 안 해. 안 하면서 또 쳐들어와 버리죠, 그죠? 어떤 전쟁이 나요? 우리끼리 어떻게 말했어? 베프 전쟁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베트남 프랑스 전쟁이 지금 나려고 하는 거야. 자, 미국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익을 놓고서 영프랑 경쟁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결국 미국은 사회주의를 막고자 하는 것 때문에 동남아에서 이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어쨌든 영프랑 좀 힘을 합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호치민 세력이 미국을 분석하고 있는 건 거야. 그럼 지금 상황은 베미 전쟁 터지기 전이야? 베프 터지기 전이야? 베프 터지기 전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라를 찍었어. 왜냐면 딱 미국 지금 뭐 전쟁 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여기구나 딱 해가지고 애들이 우수 틀린 거지, 우수수. 자, 그러면 한번 연도를 볼게요. 연도. 자, 다 말해보세요. 이거 다 알죠? 자, 하나씩 하나씩. 베트남이 침공을 당해서 일본에게 언제야? 15가 아니죠. 자, 1940, 그죠? 백합라를 먹었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다 먹었죠. 자, 수련이 대일전에 참전한 시기는 언제야? 참전한 시기는, 자, 1945년에 얄타회담이 언제지? 2월인데, 그지? 얘가 참전한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 8월 그랬지. 일본 히로시마 빵 맞고 나서 그 다다음날 들어왔다 그랬지. 그래서 이건 8월 8일이긴 한데 날짜까지는 오바니까, 자, 일단 히로시마 빵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에 자, 베트남 공화국은 자 배공이네. 배공 쌤 외웠죠? 민국공사 5956 외운다 기억나? 5956. 자, 베트남 공화국 언제 나왔어? 1955인데 자, 이거 맞춰봐. 이거 미국이 만든 거야 아니면 프랑스가 만든 거야? 미국이 만든 거지. 베트남이 세운 거 뭐라 그래? 베트남 국이라고 하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 자,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이건 언제야? 1960, 그지? 베트콩이죠? 자, 통영에서건 언제예요? 1964년, 그죠? 닉슨도 트레인 언제예요? 69, 그지? 69.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조금 해줄게, 얘들아. 좀 해줄게. 너는 불안해서 그래. 그냥 옆에 쓰면서 한번 해봐. 자, 쌤이 민국공사라고 한 거를 아직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써주는 거야. 민국공사. 민국공사 뭐냐? 자, 민국공사. 자, 1945년이었어요. 해방한 베트남에서 자기네 스스로 국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나라는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의 침략을 받게 될 거를 이제 곧 예상을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곧 전쟁이 납니다. 근데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도중에 1949년에 이 프랑스가 치사하게 남쪽의 국가를 만들어요. 자, 그 국가 이름이 바로 베트남 국. 예, 베트남 국. 이거는 이제 프랑스가 지원해 만든 군대지. 나라지. 남쪽에다가. 자, 그러고 나서 결국은 프랑스가 져요. 저서 이제 쫓겨나겠죠, 그죠?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면서 나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살짝 그냥 써볼게. 자,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건 1954죠, 그죠? 이때 프랑스가 이제 나갔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누가?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베트남 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 1955년에
분명히 제네바 협정에서 2년 내에 총선거해라 라고 했는데 자 2년이 되기도 전에 그 사이에 뭘 만들어버린 거야? 남쪽에 자기네에게 우호적인 나라인 베트남 공화국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지원해 만든 나라죠. 자 결국은 이제 베트남의 고유한 정부였던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베트남 공화국이 싸우게 되는 어떤 전쟁? 대미전쟁이 나오게 돼요. 어디가 이겨요? 베트남 측이 이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1976년에 뭐가 나온다? 자, 현재 베트남 국가를 할 수 있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 현재 국가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 나중에 이 정부가 나중에 뭐 해요? 도의무역 정책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쌤이 아까 5956 했던 게 뭐냐면 이거야. 자, 596 이렇게 오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한 45, 49, 55, 76이기 때문에 앞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끝 글자로 외워놓으면 흐름만 파악할 때 외우기 쉬워요. 596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자, 민국공사 되는 거라고. 민국공사. 나머지 다 앞에 베트남 붙어있어. 민국공사 596. 596. 자, 민국공사 596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외울 수 있어. 그지? 외울 수 있어. 나오는 김에 또 하나 해볼게. 자, 굳이 말하여서 빨간색 국가가 뭐야? 요거 빨간 나라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나라란 얘기야. 오케이?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 어디? 맨 아래. 어, 여기 있지. 여기. 여기도 있지. 빨간 나라야.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 자 베트남은 국이랑 공화국 전부 다 어떤 나라야? 어, 사회주의 계열을 막기 위해서 자유주의 계열이 가는 거니까 이건 파란 나라지. 내가 판설 참 못해, 그지? 이 칠판 너무 심했어. 칠판에 선이 없어, 뒤에. 라인이 없어서. 이쁘게 긋지를 못하겠어, 이쁘게. 여튼 간에, 자, 이거. 어떤 나라가 자유주의 계열인지, 어떤 나라가 사회주의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자, 이제 596 민국공사 됐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요 상황은 베프 전쟁이 터지기 전 상황인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 나로 가야지. 그죠? 자, 베프 전쟁은 언제부터 언제인데요? 연도 말해볼까요? 1946년부터 54년까지. 그지? 요 상황이니까 이 몽땅 다 들어가지, 이 시기가. 그래서 이 문제는 자 2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랑 같이 쌤이요 20번 문제 또한 연표로 같이 좀 볼게요. 자 밑줄 친 10년 동안 있던 일이라 했는데요. 요거는 자 여러분이 뒷부분을 연도를 외웠으면 맞추고 아니면 틀리는 그런 문제였죠. 이거 딱히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시차리우 10년 동안 중국이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을 한 결과 어떻게 때 10년의 마지막 때쯤 뭐 했다고 했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했다 그랬어요. 자, 중국에 여기 가입한 저 이게 뭔데 얘들아? 월드 트레이드 올거니제이션. 그죠? 월드 트레이드 올거니제이션. 오케이? 자, 그러면 나 발음 쩔죠. 봐봐. 요거 언제 가입했어? 2000 이래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 때부터 10년 전이 되는 거니까 대체로 90년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도 10년 동안이라고 하면 원래 굳이 말하면 언제부터 시작이야? 92년부터 시작이야. 굳이 말하면. 그치? 그럼 이거는 92부터 2001까지 될 거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언제야 이거는? 어, 1962년. 그치? 연표면서 다 있어요. 이거는 1984년. 84. 우리 개념책에 다 있는 거지, 그지? 자, 3번에 이거 인민공사. 이거 뭘 하면 될까, 이거는? 대? 약진운동을 하면 나오겠지, 그지? 1958년. 이거 언제 해체가 되니? 개혁개방하면서 해체가 되잖아. 이거 1990년대. 그지? 일본은요, 70년대까지 계속 초고성장. 80년대 거품 팍 끼고, 90년대 나중에 이제 이것이 폭락.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도이머이 1986 요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연표에서 그냥 맨 뒤를 봐봐. 뒤를 봐서 얘들아 그거 진짜
A4용지 한 장에 반쪽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알면 얘들아, 인생이 바뀐다니까? 빨리 외우라고. 자, 요 정도. 45년에 지금 쌤이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대로 보이는 거다 보니까 뾱 하고 뭐가 뜬 거야. 자, 우선 대체로 암기해야 될 것들 좀 표시 좀 해볼게. 자, 우리가 18번, 20번 연결시켜서 보는 거니까. 자, 요 정도 체크하자. 46년에 자, 프랑스군과 이제 베트남 사이에서 결국은 전쟁이 발발하죠. 그죠? 자, 베프 전쟁은 베트남이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베트남 독립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거. 그 다음에 아까 민국공사, 베트남국 49에 나온다. 그지? 이렇게. 베트남국 체크해주고. 자,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만 일단 시험에서 다룬 것만 보는 거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가 돼요. 자, 이때가 되면은 자, 베트남에서 결국은 제네바 협정 체결로 프랑스가 지고 베트남이 이겨요. 그죠? 언제예요? 54년. 네, 그 다음 미국이 치사하게 55년에 머문들었어요. 베트남. 공화국을 만드는 거지, 그지? 다 연표 다 있죠, 그죠? 다 체크해 놓으세요. 다 체크하세요. 모두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건 다 알지? 이거 제발 하자. 제발 하자. 안 하면 정말 내가 꿈속에 나올 거야. 알았어? 그냥 외워, 알았지? 51년에 센강. 그 다음 같은 날 뭐 했어? 밀 안전보전자. 같은 날이야, 같은 날. 자, 넘어가. 그 다음에, 자, 이제 50년대 그 뒤쪽으로 가가지고, 인민공사 설립 언제? 58년에 대약진운동 하면서 인민공사 나온다고 체크 해놓으시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건 뭐 그때 수업시에 썼던 거니까 그때 뿅 그랬어.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62년에 뭐가 나와요? 62년 한국에서 1차 경제개발 계획이 나와요. 여러분 1차 경제개발 계획이 62잖아. 그럼 2차 경제개발 계획은 몇 년에 나와야 돼? 60? 7에 나오지. 6에 끝나고 7에 나오는 거야, 7. 그러니까 이게 4차까지 있거든? 5년 단위로 끊어가면 되는 거야. 2차라 그러면은 여기서 5를 더하면 되지. 67에 붙어. 1차가 뭐라고요? 아, 지금 질문 들어왔어요. 1차가 300산업이냐고. 어, 아니야. 300산업은 이승만 정권의 50년대야. 알겠지? 얘들아, 자, 얘들아, 잠깐 멈춰. 자, 질문 들어왔으니까 빨리 해줄게. 50년대 한국 경제는 300산업. 60년대가 1, 2차 경제개발계획, 1, 2차. 이거는 경공업. 그럼 가방, 가발, 신발 이런 거 만드는 거. 70년대가 3, 4차 경제개발계획. 이때는 중화공업, 석유, 철강, 조선 이런 거. 80년대가 3저 호황. 전두환 정권.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렇게. 오케이? 90년대 IMF. 됐어? 오케이? 다섯 단계야, 다섯 단계. 됐고요. 다음에 여기 60년대 뭐 나왔어요? 베트콩. 그지? 베트콩. 64년에 통경만 사건 나왔지. 연도 모두 체크 체크.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아차 이거 그 전에 잠깐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헛. 아 넘어가 버렸다. 여기 됐어. 돌아왔어. 여기 있었잖아 이거. 자 64년에 베트남에다 파병을 스타트했는데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군대 보낸 거는 처음에는 비전투 부대를 보내. 처음 비전투 부대, 그 다음 65년부터 전투 부대야. 알겠지? 자, 전쟁 터진 거 64년부터니까 파병을 바로 하긴 하는데, 처음엔 비전투 부대, 그 다음에 전투 부대. 알겠지?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쇽 하고 넘어갈게. 자, 다음은 이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부터는 전투 부대가 간다 했지, 65년부터는.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자, 닉슨 대통령이 이때 취임하게 되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자, 월남전, 즉, 대미 전쟁에서 결국은 구정공세가 나오게 됐고요. 이로 인해 미국의 반전 시위가 나오게 되면서, 닉슨 독트린이 몇 년에, 69년에 발표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미국 조금씩 이 전쟁에서 발을 빼더니, 완전히 73년에 파리 평화협정으로 전부 다 완전 철수를 해버리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80년대에는 사회주의 정책이 뭔가 아, 더 이상 경제 발전에는 좀 더디다라고 하는 거 알게 되죠. 그러면서 86에 도이머의 정책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84년에 하나 적어 주세요. 1884의 합영법. 1884면 갑신년이죠.
고마워요. 자, 1984년에 합영법이 나온다. 이거는 자, 북한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거 좀 세트로 같이 갈게요. 1800, 1900, 1994년에 이게 나와. 신합영법. 요거는 북한이 지금 둘 다 한 건데요. 이걸로만 하니까 부족한 거야. 나중에 또 하거든. 근데 잘 안 되지, 결국은. 이게 합자하여서 운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개념 책에도 연도가 다 있던 건데 84년, 94년인 건데 대개 시험에는 이게 더 잘 나오고요. 요거는 베트남 뭐랑 같이 도의머의 정치랑 비교가 되어 잘 나오니까 시기 파악을 잘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요렇게 외워 놓으시고.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 자, 본 문제랑 연관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요쯤에서 이제 아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당시 중 20번 문제 상황은요. 바로 요거야. 남순 강화라고 해서 덩샤오핑이 이제 강남 지방 뭐 선전, 주하이 등등을 다니면서 이제 사회주의 정책에다가 자본주의를 가미한 정책을 앞으로 100년간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연설이 있어. 자, 그 얘기가 이때 나오게 되고요. 그때부터 아주 급진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후에 중국이 점점 변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는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밑에 보면 2001년에 뭐 있어? 중국이 어디 가입했어? 유엔 가입한 게 나와 있지. 그치?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어.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보셨고, 요거로 주요 문제는 다 본 거야. 자, 그 다음은 전체 문제를 빠르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